굉장한 음악과 함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인천 남동 아시아드 구장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제 옆에 날아올라 이 나라에서 유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WK리그의 순위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펼치는 양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칠 22명의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은숙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리 골키퍼, 신보미, 김도연, 김혜리, 장슬기, 이세은, 이민아, 요코, 손하연, 최유리, 그리고 강채림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를 상대하는 원정팀 경주한 수원의 11명도 소개해드리죠.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현 골키퍼, 손다슬, 이세진, 박세라, 김혜영, 정영아, 서아리, 아스나, 서지연, 나희, 그리고 현슬기가 선발 출전합니다.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듯한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양 팀의 선수들이 심판진분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안컵부터 선수권, 그리고 지금 또 WK리그까지 쉴 틈이 없었는데도 선수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표에서도 경기를 하고 또 팀에서 이 팀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 색상이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흰 색상이 경주 한수원입니다. 짧게 내줍니다. 뒤쪽으로 오른발 얼리 크로스가 빠졌습니다. 반대쪽에 신보미의 헤더 벗어납니다. 네, 방금 같은 경우엔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가 날라왔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에 중앙쪽으로 움직여봤었는데 근데 이런 패스 위험하죠. 이민아입니다. 네, 이민아. 박스 근처 속도를 살려버릴게요. 오른발로 이민아 슈팅. 네, 방금 이민아 선수 저는 크로스 올려주나 컵백 올려주나 했는데 살짝 각도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두 번의 헤더 득점이 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봐야겠습니다. 네, 오른발로 옆 그물이었습니다. 네, 방금 아스나 선수에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인천의 역습. 치열해요. 치열하게 맞붙었던 방금. 네, 지금 정영아와 최유리의 부딪힘이었는데요. 네. 코너킥 짧게 이민아 이어봤습니다. 네. 다리 사이로 빼줬어요. 다시 한번 리턴 왼발로. 네. 하지만 그 이전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깃발 잘 정확합니다. 서아리 슛! 정면이었습니다. 서아리 선수 또 자신감 있게 때려봤습니다. 그렇죠. 골 넣는 수비수. 네, 맞아요. 말씀드리죠. 맞아요. 맞아요. 이세은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아스로 패스 빠르게 살짝 빠듭니다. 손아연의 왼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영아의 굉장히 얼리였었던 얼리 크로스가 일단은 잡혔었고요. 네. 바로 곧바로 전반전 추가 시간에 최유리가 해결합니다. 스코어 1대0. 네, 최유리 방금 같은 장면 놓치지 않고 아주 자신감 있게 침착하게 또한 정확하게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이 최유리 선수 아주 득점을 달리고 있어요. 선수권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고 방금에도 아주 좋은 장면으로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내는 최유리였습니다. 이번 시즌 벌써 8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최유리,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이 팀의 해결사임을 증명합니다. 정말 최유리 선수의 최대 강점이라 볼 수 있는 이 스피드가 돋보였었던 방금 장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단 다시 한번 득점 장면 보실까요? 네. 한 번에 굴려준 것 이세은이. 네, 긴게. 이세은은 왼발이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패스. 그리고 여기서 어렵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최유리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양팀의 경기 45분 남아있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 인천, 왼쪽이 경주입니다. 오른쪽으로 내준 것 박세라가. 네, 박세라. 이어봤습니다. 한 번에 중앙 선택. 네, 빠졌어요. 하지만 나이의 발에 닿습니다. 빠졌어요. 그대로 패스입니다.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페널티킥 얻어내는 나이. 네, 맞습니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잡아내는 상황이어서 심판의 PK 판정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스나 오른발로 처리 준비. 살짝 멈칫했는데요.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PK 실추. 네. 방금은 아스나가 약간 멈칫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대로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방금은 김혜리 선수가 한 차례 좋은 수비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경주한 수원의 이 3자 패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플레이 아주 좋았고 강유미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올라갑니다. 머리로 떨고 파리스토 김재미가 막았습니다. 박스 안쪽 여전히 이 플레이 볼 살았고요. 아스나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김정민 품에 안기는 볼. 네. 높이 올려줬습니다. 후반전 정규 시간 이제 10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너무 커졌습니다. 곧바로 옐로 카드. 프리킥을 얻어낸 장찬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남궁예지입니다. 저렇게 둘이 있으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지금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이 이 프리킥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는 프리킥이네요. 그렇죠. 각각 오른발과 왼발. 네. 박타. 네. 이렇게 그대로 경기 종료. 스코어 때요. 홈팀 인천현대제철이 기분 좋은 승리, 이렇게 1위를 향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태동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